아시아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요 미니하루 사는 기념으로 혼자 혼술 합니다. 혼술. 근데 이 미니하루가 이거 고체를 넣는데도 이거 지금 할이 좀 약해요. 이거 고, 이런 고기 약간 보십니까 이제? 아유 보십니까? 약간 두꺼운 거는 많이 두껍네. 한 1cm 되는 고기 두께는 잘 굽혀가지고 지금 미리 굽고 있었습니다. 아, 이거 굽는데 뭐 하루 종일. 요, 좀, 한 5, 7mm쯤 되는 삼겹살. 요거는 뭐, 똑같습니다. 이 미리 한우가 그냥 집에서 그냥 차돌박이나 대패 정도는 굽겠는데, 소고기, 아니면 돼지 굽는 소고기. 이 돼지고기 좀 두꺼운 거 뭐, 이건 안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준비한 술은 아메리칸 큰 시어르 위스키입니다. 버번입니다. 버번. 요거 지금 데일리샷에서는 지금 33,000원인가 파는데 저 GS25 코드 가면 지금 세일해가지고 18,900원인가 하여튼 19,000원 안 합니다. 버번 샀는데 보시죠. 좀 뭐 데일리 술로 좀 먹었는데 뭐 18,000원 2만 미만 와인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자는 전에 보시듯이 메이커스 마크입니다. 오. 향은 제일 처음에 첫날에 땄을 때는 와 알코올 향이 막 장난 아니게 팍 찌르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샷으로는 못 먹고 저 사이다 튀어서 보니까 이상하게 버번은 제 입맛에 버번은 콜라보다 사이다가 약간 더 어울리는 거더라고. 그래 사이다 튀어가지고 먹고 좀 한 2주 지났나? 유신하고 동료니까 향이 많이 순해졌습니다, 지금. 그냥 먹기도 편하고. 버번 특유의 그 바닐라 향이 약간 다삭한 맛. 남들은 이제 뭐 아스턴 향이라든가 매니큐어 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싫어하는데,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달콤한 바닐라 향? 하여튼 달달합니다. 막 달달구리야. 입에 착착 붙습니다, 지금. 그러면은 왜 파김치 하고 살짝 얹어서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지리산 흑돼지입니다. 이거 저번 주에 지리산 그 달궁 어떻게 좀 갖다가 먹다 남은 고기. 아이 보십니까? 아이고 재밌는데요. 자 한 잔 마시죠. 소금은 미리 쳐놨습니다. 이거 제가 만든 첫째 소스 각종 허브랑 마늘가루 있는 마늘가루 넣고 천일염 넣고 뭐 이래 뭐 후추 넣고 해가지고 만든 첫째 소스 좀 뿌려놨습니다. 근데 이 미나루가 아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불이 잘 올라와요 지금 고체 연료 조금 써가지고 좀 큰 거 써가지고 근데 불이 올라오는 만큼 화력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약간 두꺼운 고기나 호피는 한참 걸려요 아직 여기 두 모터리 더 남았는데 일단 얹어놓겠습니다 이거 두 모터리도 양옆으로 얹어놓고 소금 좀 뿌리 넣고 이걸 돼지고기 집은 거는 바로 쓰면 되기 때문에 뿌리 살짝 소독 좀 하고 이게 다 익어가네 삼겹살이 자 삼겹살 한 장 하고 버거는 먹어봅시다 고기에는 버거지 고기는 역시 흑돼지 맛있어
고기에는 막 흑돼지 처음 집에서 혹시 뭐 이거 한번 써가지고 저도 진짜 궁금해서 샀는데 이거 사가지고 뭐 고기 드실 분들은 고기 두꺼운 거 말고 생삼겹살 말고 냉동 드시면 냉동 아니면 차돌박이 아니면 소고기 얇은 걸로 이게 두꺼워서 안 됩니다. 아 두꺼운 거는 뭐 지금 언제나도 잘 지금 불이 이빨이 뭐좀 다가졌는데 손 대면 뜨거울 정도로 다가졌는데도 잘안 됩니다. 이거 고기를 너무 많이 올려서 그러나. 드라마 보면 인도 보면 혼자 한 점씩 올려야 이렇게 먹는데요. 그렇게 돼야 되지. 지리산 흑돼지나 저 김천에 가다 보면 지리 흑돼지 이런 흑돼지 종류는 솔직히 삼겹살보다 몫이 몫살이 낫습니다만 삼겹살보다는 몫살이 고기 비율도 많고 적당함이 식감도 좋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흑돼지 종류는 구입하실 때 삼겹살보다는 몫살을 구입해 드시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 한잔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배구 아시겠습니다.